법사위 의원님들 어떻게 보셨는지 의견이 있다면 본 분도 계시고 안 본 분도 계셔서 본 사람의 개인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동안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논란이 된 점에 대해서 아주 진솔하고 진지한 사과를 하신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안에 대해서 뭐 정치적 동기를 떠나서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는 솔직한 면을 보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회담이 국민 눈높이에 맞았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국민 눈높이에 맞았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 각자가 판단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구했던 사안 중에서 잘못에 대해서 진솔한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께서 분명히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할 것이라고 밝힌 것 같은데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는 이미 저희가 기존에 두 차례의 특검법에 대해서도 당 차원에서 거부권 행사를 거부 요청드렸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한 겁니다. 이번 특검법은 기존의 특검의 위헌성을 더한 특검법입니다. 이렇게 삼권분립의 정신을 훼손하는 특검법을 대통령이 받아들이라고 우리가 요청할 수도 없고 대통령께서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당의 입장은 이번 세 번째 발의된 특검법이 다시 통과된다면 민주당의 일방적인 독주로 통과된다면 다시 한번 대통령에게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향적 입장이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대통령께서 전향적으로 입장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첫째, 이미 김건희 여사 문제가 됐을 때 대통령께서도 대외활동을 자제하겠다고 이미 밝혔고 오늘 발표도 이미 대외활동을 자제한 것을 확인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롭게 다시 뭐 그걸 다짐하는 말은 오히려 대통령께서는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었던 게 아닌가 이미 기존에 발표하신 것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